다음 중 안전지대인 것은 무엇인가요? 노란색과 흰색 표시 전부 안전지대인 줄 아는 분들 많죠. 그런데 정답은 1번 표시만 안전지대입니다. 지금부터 왜 1번만 안전지대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의외로 많은 운전자분들에게 안전지대는 운전 중 피곤해 잠시 쉬어가도 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2조 14항에 따르면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 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합니다. 물론 보행자가 횡단하던 중 신호가 바뀌어 안전지대에서 대기하거나 쉬었다 가는 일은 극히 드물지만 분명한 건 안전지대는 운전자가 아닌 보행자를 위한 안전지대입니다. 아시다시피 도로 중앙에 있는 황색 실선은 차량이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되는 차선이죠. 황색으로 된 안전지대도 마찬가지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모든 차량은 안전지대 내에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지대 표시는 광장, 교차로 지점, 폭이 넓은 중앙지대 등에 위치하는데요. 만약 이곳을 지나다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다면 반드시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운전자는 보행자의 보호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운전자들이 운전 중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유턴을 빨리 하려고 안전지대를 그대로 침범하기도 하는데요. 안전지대 침범은 중앙선 침범과 동일하게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됩니다. 안전지대 침범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벌점은 부과되지 않으며 12대 중과실에도 해당은 되지 않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또한 마치 개인 주차 공간쯤으로 생각하는 운전자분들,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는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의 경우 5만원의 상품권이 나갑니다. 물론 도로교통법상 구급차,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중앙선과 마찬가지로 안전지대에도 진입해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하얀색 V자 무늬 표시의 정체는 뭘까요? 안전지대? 백색 안전지대? 하얀색 V자 무늬는 노상 장애물 알림 표시입니다. 말 그대로 장애물이 있으니 운전자는 주의하라는 의미죠. 사실 안전지대와 노상 장애물 알림 표시가 헷갈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노상 장애물 표시는 흰색 또는 황색으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이죠. 헷갈리지 않고 간단하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면 노상 장애물 알림 표시는 중앙선에 있을 때는 황색, 동일 방향의 도로 중간에 있을 때는 흰색으로 설치됩니다. 중앙분리대가 생기거나 없어지는 곳, 교차로 합류지점에 주로 설치되죠. 어찌됐건 흰색 장애물 알림 표시도 엄연한 실선이기 때문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 시 지정차로 위반으로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됩니다. 황색이든 흰색이든 빗금 또는 V로 된 무늬든 일반 차량은 절대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안전지대는 운전자가 쉬어가는 곳이 아닌 보행자 또는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한 곳이라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나가실 때 조금만 생각해주세요. 주차장 제보와 주제 신청은 댓글 말고 커뮤니티에 남겨주세요. 댓글은 주차장 난이도, 경험담 등 유원님들의 의견을 공유하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